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서. 캬. 캬.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시간이죠.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새로운 뉴페이스 합류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그 자리는 인사 새로 해야 되겠어요. 아하, 그래요. 다시 하십시오. 예. 예,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소속을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다가 왜 내만 했어요, 오늘. 예. 그 이재정 의원께서 앉으셨던 자리는요, 그 네. 박용진 의원께서 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유치원 3법 때문에 아주 화제의 중심이셨는데 본인에게 세 가지 법률안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거를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소방관 국가집 가법. 복장은 오늘 예. 그렇게 하고 오진 않으셨어요. 아, 미리 주문을 주셨더라면은 기꺼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시청자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소방 관련된 법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특별히 그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 의원께서는? 예, 제 1호 법안이에요. 사실상 1호 법안 이제 시간을 다퉈서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여러 가지 네네. 법안들 제가 하고 싶었던 법안들을 놓고 어느 걸 1호로 해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식의 소방관 국가직화를 예, 1호 예. 법안으로 하자 결정을 아하. 해서 사실상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저희 의원실 식구들 모두가 국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준비하게 된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말이죠. 뭐 통일 외교 안보에 해박한 지식을 늘 보여주고 계시는 백승주 의원님으로부터 정상회담 보신 소감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자성으로 말하면 외화 내빈 이렇게 제가 말씀하죠. 좀 박하게 주시네요. 상당히 많은 기대를 줬는데 내용은 좀 없었다. 이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 그 결렬의 당사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시기 네네. 상조다. 또 다음 3차 북미 정상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예. 서두르지 않겠다. 음흠. 사실 조기 개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 하노이 회담에서 그 가졌던 트럼프 또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재확인되었고 우리 정부가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인지 개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입장을 계속 대내외적으로 발표했는데 예. 깔끔하게 그냥 시기 상조다 이래서 막아서 설득하러 갔다가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네네.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셨는지 의원님께서는? 아, 접니까?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북미 간의 협상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네네.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텐데요. 저는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다분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같이 해온 대한민국이 왜 북한 쪽의 의견만 자꾸 전달을 할까라는 것이 쭉 누적되어 온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과연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여전히 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재확인과 또 한미동맹에 대한 뭐 강조 이런 것들은 뭐 포괄적으로는 다 양쪽이 동의했다고 보는데 네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 예.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것들을 제안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뭐 개성공단이나 지금 금강산과 관련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네. 그건 뭐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것이 또 없거든요.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 별도로 지금 발표문을 냈거든요. 한국은 한 5쪽 정도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길게 할애하면서 14쪽 정도를 냈다고 하는데 네네.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이제 남북관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예. 3분의 1 정도를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FTA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여전히 네네.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의원께서는 외화 내빈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외화 내용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백 의원님께서 그간 이제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계시지만 외교 전문가로서 떠오르는 샛별 이재적 의원입니다. 예. 아, 어느 누구보다 지금 한미 그리고 북미 간 협상에 있어서 그 네네. 내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관련자들로부터 얘기를 깊이 청취하고 왔고 미국 조야의 인식을 발빠르게 청취하고 네네. 있는 이재적 의원인데요. 외교 전문가시니까 잘 알 거예요. 외교는 합의문 겉으로 드러난 명문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행간, 그 외교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과, 네네. 경위, 그리고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백 의원님께서는 그러면은 미국 입장을 변화하길 바라셨던 것인지, 사실상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진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우리 역시도 그에 동조를 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 북한의 변화에 따른 이제 또 다른 룸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 변화를 기대했다면은 그건 이번 회담의 소기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네, 그런 기대는 좀 과했던 것 같고요. 사실상 한미 간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북미 간의 대화를 다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여전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빠르게 남북 대화 정상 간의 만남을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고 네. 우리 문 대통령께서 발시키고 계신데요. 사실상 북핵 문제는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핵을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합니까? 사실상 총괄적인 목표를 향한 포괄적 합의와 이행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해커 박사 같은 경우도요. 그건 자연과학적으로 당연한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과학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외교의 기본적인 상식과 핵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답이고요. 시간이 필요할 따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네네. 외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신호를 보낸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의원님 추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교적 상식이 부족한 제가 얘기를 줬으니까 당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 토론 나왔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 우리 정부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네네. 우리 정부의 목표는 하노이 회담에 있던 미국의 입장을 좀 바꾸려고 갔고요. 예. 특히 제재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고 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우리 문 대통령을 만날 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하노이에서 가졌던 입장이 왜 정당했는가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싶었던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동선언문이 나오고 공동기자회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죠. 그 각자 입장이 있었는데 네네. 15개의 질문 Q&A도 보면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최국이긴 하지만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 회담이 우리 국민적 관점에 봤을 때는 하노이 회담보다는 다르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거냐의 문제에 대한 예.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좀 기대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게 바쁜데 국내 정치가 굉장히 바쁜데 이 와중에 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준비했던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까지 예. 총리에게 넘기고 미국을 달려가서 뭘 성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기대와 욕심이 있었는지 좀 성과가 있기를 바랬는데 입장이 제약인밖에 없었어요. 예. 오히려 아마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미국이 알려주는 그 정도의 어떤 성과는 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네네. 외교를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서 기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할 수 있어요. 네네. 뭐 의원 의원대로 또 당은 정당은 정당대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핵
문제 해결이 돼서 조금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 좀 진전된 이런 것을 못 만들어냈다는 예. 측면에서 이거 누구의 책임을 따기 전에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를 전문가들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결국에는 누적되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최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자론이라는 예.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중재자 역할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한미동맹 신뢰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치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누적되어 오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7차 이제 그 남북, 아니 저 북미, 한미정상회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재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자 하니까 이것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이제 북미 관계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금 재조정해서 미세하게나마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급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조급함과 쫓긴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면 협상은 네네.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네네.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평정심을 찾고 우리가 더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네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슈가 예.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두 분이 두 번씩 발언하시고 예. 특히 두 분이 짧게 부탁드립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신 것 같으니까 네네. 제가 조금 더 기회를 가지면 하는데요. 사실상 2017년 전쟁 직전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화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비건 대표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었고요. 지금 트럼프가 내비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외교적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국내적으로 견인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구분해가면서 우리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슈 좀 넘기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오게 될 텐데요. 대통령을 소재로 한 가짜뉴스 파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소재는 고성 산불이었고요. 대통령이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 이런 가짜뉴스가 퍼진다라는 거에 대한 공방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 의원님. 이게 뭐 대통령을 소재로 한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당을 소재로 한 가짜뉴스 뭐 많은 사람을 또 인기 연예인을 통한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굉장히 해악이 크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가짜뉴스는 뭐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는 근절시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오늘 뭐 방송하기 전에 강원도 대하재 막장 대처 총정리란 자료를 보니까 네네. 7시 17분경에 화재가 났는데 예. 청와대 발표가 11시 16분경에 이제 공식적으로 진화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 사이에 이제 뭐 대통령 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가짜 뉴스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기 전에 청와대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7시부터 대통령 그날에 일정들이 있으니까. 뭐 너댓 시간 정도 되는 네, 시간 시간대에서 시간대로 예. 밝혔어. 해서 오히려 청와대가 이런 가짜뉴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진실을 그대로 공유하면 되는데 그건 예. 대통령 프라이버시도 있고 대통령의 국가 뭐 보안상에 있던 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켜져야 되려면 지켜져야 되고 그러나 밝게 되면 밝혀서 그 이게 가짜뉴스다 이걸 밝혀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대처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 입장 좀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좀 여당 입장 더 제가 이런 가짜뉴스 왜 나오느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공정방송 공개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신뢰가 없는 부분 네네. 이것이 사실 이런 뉴스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건 저희들한테 참 아픈 지적이세요. 세월호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가짜뉴스의 폐해는 굉장히 크죠. 사실 저는 이제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이것이 정말로 가짜뉴스를
확정적으로 유포하면서 그것을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거나 의도가 정말 불순하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일단 다만 그것이 그냥 단순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청와대가 좀 매끄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뭐 억압 수준으로 뭔가 이걸 접근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국민들 정서에 반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뭐 세련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실과 관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사실에 대한 팩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을 확정적으로 불순한 네. 의도로 유포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이 방송에서 어떤 특정한 방송과 청와대가 대립해서 맞서는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청와대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네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와대 고발 예정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대답보다는요. 네네. 저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한 언론의 이제 표제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국민적 평가다라는 생각. 이 들었는데요. 문재인 5시간에 집착하는 한국당의 헛발질. 이게 한 언론의 표제입니다. 네네. 사실상 구독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예, 정치적으로 이제 핫한 채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클릭수도 그다지 조회수도 많지 않은 그런 채널의 뉴스를 가져다가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한 공당이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들고요. 왜 인용하느냐 이 말씀이죠. 되려. 예. 되려. 이런 것들은 이제 목표를 상실한 게 뭐냐면 문재인의 5시간이라고 세월호와 유사한 프레임을 가져다 주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세월호를 대처했던 청와대의 미숙한 대처와 오히려 강원 산불을 대처하는 일사불란함을 비교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세월호 당시에 대통령의 7시간을 지적을 했던 건요. 대통령께서 7시간 만에 나타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동선을 다 알려주십시오가 문제가 아니라 7시간 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을 텐데 왜 구조를 못했나요 하셨어요. 그 얘기 자체가 국민들을 경악하겠습니다. 그간 어디 계셨든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은 뭐 다른 국사도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세월호 사건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차도 보고조차도 못 받고 있었다는 걸 여럿이 보여줬던 사건이거든요. 이번에야 말할 것 같으면은 6시 40분경 초반 행사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돌아오셨는데 정작 제1차장이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실장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제1차장이 관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한국당의 몽리들 국회에서의 그 운영이 절차에서의 몽리들을 우린 더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사실상 안보실장이 돌아오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긴급 메시지도 냈었고 긴급 지시도 냈었고요. 현장에 돌아온 지 1시간여 만에 대통령도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뭐 네.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이라는 것이 크게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저는 굉장히 좀 낯선 것이 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예, 말씀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이 네네. 저는 굉장히 좀 세련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5시간 만에 나타나서 무엇을 뭐 어떤 발언을 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고발 조치하면서 이렇게 대처하는 강하게 방식이요. 대처를 예. 하면서 또 무슨 대책반까지 청와대가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문제냐라고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와대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어설프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관심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알겠습니다. 한 유튜버 예, 부분적으로 동의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 왜 청와대가 저렇게 대응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대견님 짧게 10초 코멘트 한 다음에 광고 듣겠습니다. 우리 공당을 이야기하는데 헛발질 할 거다. 헛발질 하면 좋은 민주당이 좋잖아요. 우리 헛발질 하면 민주당이 제일 득 볼 텐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예, 이제 일반 유튜브에 우리 당이 뭐 일부 의원 또 그럴 수 있죠. 많은 의원이 있으니까 또 일부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이 시민들이 다시가 뭐 했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이렇게 주면 가짜다 아니다. 대통령 일정표를 내놓고 쭉 설명하면 될 예. 일을 가짜뉴스 고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백승조 오신환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곧바로 돌아오도록 하죠.